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 배우자 외도에 대응하는 흔한 방법 1, 2편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외도가 의심이 가는데 물증이 없어. 그러면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증거들을 수집해야 하는데 뭐가 증거가 되는 건지 그걸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 외도에 대한 그 증거 수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배우자 외도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그와 더불어 외도의 꼬리를 잡히지 않으려는 한 사람과 냄새를 맡고 확증을 찾아내려는 또 한 사람, 부부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도 인류가 존재한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아유,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아니 뭐 예전 같으면 꼬리를 잡았다 싶었을 때 경찰 대동하고 모텔방 들이닥쳐서 이 벌거벗고 있는 이 연놈들을 그냥 아연질색하게 만들고 결국 유치장에 잡아넣어야 되는데 이게 2015년 간통법이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이런 스펙터클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젠 나라에서 개인 간의 이불 속 문제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네요. 그러니 상간남 또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거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재산 분할 또는 양육권 문제 등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증거 수집을 위한 추격전에 대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자고요. 먼저 배우자가 외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지만 증거는 없고 증거가 없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냉가슴만 앓게 됩니다. 평소 남을 의심해보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형사나 탐정처럼 행동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고 바람핀 배우자가 개과천선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느 날 스스로 고백하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니 어느 바보가 그걸 스스로 고백하겠어요? 월급 삥딴 친 거, 주식 돈 날린 거는 자수할지는 몰라도 외도한 것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게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건 남편도 아내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서부터 증거 수집을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면 자신이 배우자를 의심하게 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고 상상의 나를 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가닥을 못 잡으니까 머리만 복잡하고 자신이 배우자를 의심하게 된 그 지점, 그 계기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실타래를 하나를 잡는 그 실타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많이 맡아온 그 변호사 말에 의하면 외도를 한 사람은 분명 어느 시점부터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도의 징후를 포착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야근이 잦아졌다든지 주말에도 출근을 시작했다든지 평상시 안 만나던 친구들과 퇴근 후에 자주 모임을 갖습니다. 또는 장거리 여행을 떠난다든지 그 자상하던 남편이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고 짜증과 화를 자주 내기 시작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대뜸 갑자기 이혼하자고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외도의 징후에 대한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은 지난 영상 외도의 징후들 1편과 2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영상 다 합쳐서 50만 명이 넘게 본 영상들이거든요. 그러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외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배우자가 하지 않던 짓을 해서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거 왜 저래 저거? 안 하는 짓 하네. 이렇게 눈에 거슬렸던 그 지점이 바로 여러분의 증거 수집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출발점이에요. 배우자 행동의 그 이상 패턴이 그냥 한두 번에 그친다면 그건 뭐 의심할 필요가 없겠지만 분류는 중독성이 강하고
남녀관계는 다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감정을 교류하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행동 패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평상시 행동과 충돌하는, 그래서 확연히 드러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 패턴만 읽어낸다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죠. 그리고 나선 배우자의 행동을 하나하나 추적해가며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주말에 회사에 출근한다면 진짜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주말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면 어떤 친구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 출근해서 일 열심히 하고 있겠지. 아, 휴일에 나가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집에 있으면서 남편이나 의심하고. 에이,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을 일이 아니거든요. 증거 수집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배우자보다 더 집요해져야 되는 겁니다.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머리를 짜내고 집요해졌거든요. 그러니 그걸 잡아내려면 여러분들은 더 집요하고 전략적이어야 하는 거죠. 이거 두뇌 싸움인 거예요. 몸싸움이 아니고. 증거 수집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이제 알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증거만 수집하면 되겠네요. 에이, 안 되죠.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은 나중에 재판에 가서 증거로 인정도 못 받고 되레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증거라고 생각하고서 수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판에서 쓰이는 그 불륜의 증거가 뭐가 있냐면, 비교적 쉽게 아내의 힘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 카톡, 문자메시지, 네이버 밴드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내용, 그 캡처한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지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이제 사진, 통화 내역, 블랙박스 녹화 내역, 또 서로 같이 해외여행도 갔을지 모르니까 출입국 내역, 그리고 카드 내역. 카드 내역과 이 동선과 맞추게 되면은 악유가 맞는 거죠. 이런 것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극을 보면 지휘본부에 큰 칠판 갖다 놓고 지도에는 용의자의 이동 반경을 그려놓고 또 여러 인물 사진을 붙여놓으면서 관계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건 모두 패턴을 읽어서 범죄와 그리고 범인을 이해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 수집과 범죄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사의 기초죠. 이렇듯 여러분도 의심가는 배우자의 행동과 시간대별, 요일별 그런 패턴을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